생각하시는 분들 한번 박수 한번 잡으세요. 박수 한번 잡으세요. 옳지 박수 한번 잡으세요. 박수! 함성! 어머님 빨리 이제 앞쪽으로 나와요. 어머님. 아니, 저기 어머님. 옳지, 아이고, 뭔 살겠다. 어머님, 어디서 왔었어요? 어디서? 저 덕산. 덕산 무슨 동네? 아니 덕산 아니고 저기 내동. 아 내동. 아이고 어찌 그리 우리 애송모하고 똑같이 생겼네. 아이고 박수 한번 주세요. 박수. 아 깜짝 놀랐다. 저는 우리 애송모는 좀 일찍 돌아가셨는데 아이고 난 애송모 살아 돌아가시고 이거 아니 앉아가지고 깜짝 놀랐다. 저는 웬만하면 우리 친척하고 닮은 분들을 줍니다. 그러니까 자 우리 오늘 예, 많은 분들 이렇게 오셨지만은 이 자리를 또 빛내주기 위해서 참 바쁘신데 불구하고 시간을 쪼개서 오늘 우리 덕산 많은 고향 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또 달려오신 분들 귀한 분들 몇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아, 오늘 예빈분 소개하겠습니다. 여러분 큰 박수와 예, 함성을 보내주신 분 고맙습니다. 조균환 우리 산청군 의원님 모셨습니다. 신재화 예, 역시 의원님 군 의원님 오셨어요. 예 박수 한번 주세요. 역시 김두수 군 의원님 오셨네요. 박수 주세요. 아 우리 시청 면장님도 오늘 오셨습니다. 이창규 면장님. 아 우리 또 삼장 면장님이 또 여기까지 오셨네. 오윤환 면장님. 아니 우리 동네 아닌데 어떻게 왔대야? 참 그래요? 아유 그러니까 바로 이 동네네. 맞습니다. 아유 고마워요. 예 감사합니다. 이윤수 경제도시과장님 오셨습니다. 아 지금 이 행사를 모든 행사를 이렇게 주최하시고 관리를 하신 분입니다. 아주 일이 너무 많으신데 고맙습니다. 네. 자 우리 또 최덕주 산청시장 번영회장님 어디 계십니까? 회장님 저기 뒤에 계시네. 박수 한번 주세요. 고맙습니다. 아니 그래 또 우리 시청면에 또 치안을 책임지고 계시고 불철주야 도둑놈들 찾기 바쁜데 일일이 자리를 해주신 우리 지구대장님 오셨네요. 민명랑님 오셨습니다. 박수 주세요. 좋습니다. 어제 많은 분들 오셨지만 뭐 인사 말씀은 생략하고 중간에 또 혹시 귀하신 분 오시면은 그때 소개해 드리도록 하고 본격적인 잔치 한마당 공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무대 여러분 기대해도 좋습니다. 우리 힐링의 바람이라는 곡으로 요즘 아주 아이네 TV 전국 방송을 누비고 있는 바로 그 가수 매력의 보이스 아름다운 목소리의 주인공 우리 가수님 오시는데 박수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김덕기 씨입니다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김덕기입니다. 나의
우리 사랑 제발 이 사랑 안나